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다.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들이다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된 일의 말씀, 하나는 될 일의 말씀. 아멘.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도 돌아보고 또 미래도 내다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궁금하면 된 일의 말씀을, 또 미래가 알고 싶으면 될 일의 말씀을. 아멘. 그래서 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합하여져서 완성을 이룬 것이 신구약 성경인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될 일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주로 된 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첫째,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찾으십,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된 일의 말씀은 초림의 주를 중심한 말씀이다. 누구? 초림의 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고, 그가 잉태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러 오셔서,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고,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아멘. 그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3일 만에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믿는 자에게 보이시고, 네,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들림받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거예요. 그 과정,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 과정을 성경대로 기록해 놓은 사실이 된 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초림의 주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 아멘. 자, 그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소식으로 말하면, 그걸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된 일의 말씀, 예수가 초림해 주러 오신 걸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비밀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천국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예수 믿은 지 교회 출석하고 1년이 되면 세례를 받아요, 세례. 아멘. 세례를 받으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이 함께함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에 그런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거듭나신 분 아멘.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같이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주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도 해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요 마음에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여기 온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죽을지언정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종들이 모여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죽는 데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 자, 이것이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된 일의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두 번째,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자,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걸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장차에 될 일이다.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이 말씀은 마땅히 될 일이다. 또 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된 일의 말씀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할 때입니다. 초림이 중요한 것 같이 재림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는 주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막 기다렸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기다려도 되는 때예요. 자,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초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외쳤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지명해 놓은 종,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라는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의 인맞을 종 14만 4천인 거예요. 이 14만 4천에게 어떤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계시록 1장 3절 같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시대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차면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전 세계 사람에게 회개를 우치며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 주님이 궁중에 오실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따라 나온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이 예수를 중심하는데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을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말씀했다면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누가 이 될일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성경의 예언은 때가 되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될일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걸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될일의 말씀을 이사야는 소식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멘. 아까는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지구 전체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천년 동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냐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옛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나 밝아지고. 아멘. 그래서 지구에 이 환경이 아주 인간의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다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이 마지막 때의 뜻이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자, 이런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비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초림의 주 된일의 말씀은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계세요. 자, 옛날에 하나님은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현실로 이루실 때는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종에게 그 비밀을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는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시행했어요.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보이고 시행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것을 이렇게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가 그 일을 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에게는 주 95년경 저 밧모섬에 데려다 놓고 때가 되니까 주님이 주의 날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그러면서 눈을 열어서 밧모섬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듣게 하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한자 한자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책을 기록해 놓고 지난 2000년 동안은 거기다 봉함을 계시록 5장 1절 같이 일곱 인으로 봉해 놓고 딱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해 놓고 하박국 2장 3절 정한 때가 되니까 주님이 그 인봉을 떼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환란이 온다.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끝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교회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은혜 시대 교회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환란 시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자신이 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며 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걸 복음으로 말하면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 초림의 주는 내 마음속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다 기록해 놓은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 다시 말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의 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오늘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요 말씀같이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된 일의 말씀,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는 된 일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했고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도 될 일의 말씀도 다 증거한 사람이에요. 괜찮으면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증거할 때는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했고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하고 증거할 때는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한 것.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전하니 이걸
다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오늘 이걸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라는 말은 뭐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초림의 주를 증거했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와서는 주님이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에서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다 증거했고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를 다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는 말씀대로 믿으면 되고 미래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가오는 미래는 대비할 일도 있고 준비할 일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며 복이 있는 교회며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왜? 그 말씀을 알아야 미래를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죠. 오늘 결론은 우리도 사도 요한 같이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